나는 지겨워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거. 예쁘신 거 아니에요? 강변역이기는. 아, 내가 이런 조밥들이네. 막상 보니까 지금 내가 제일 차분한 것 같은데 여기 긴장했고 여기 너무 차분했고. 아, 오줌 찌린 거 아니지? 어, 충전했냐? 다? 응. 너는 좀 긴장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까 뭔가 막 숨 떨고 그러던데. 야! 많이 빨개. 아씨. 이 환자야 둘다 지금. 아까 차 안에서 뭘 얘기. 아니 평소에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같이 있을 땐 좀 우리 같이 있으면 대화를 하자. 아니 금요일부터 아니 금요일에 순대국 집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눈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 너는 그러니까 정신이 지가 관심 있는 대로만 빠져 있어. 코가 어디서 나왔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해. 근데 뭐 나는 뭔가 공감해가 그래. 아 근데 첫날은 막 엄청 심하게 부었을 거야. 나 한문 줄 알았어. 근데 남들이 부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나는 둔감해서 아 좀 불편하네 뭐 이런 정도지. 그렇게 눈뜨기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진짜 한 번 좀 불편하네. 아니 순대국 먹는데 자꾸 울라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매운가? 저 가만 봤더니 한쪽 눈만 딱 빨갛더라고. 그러니까 이쪽 눈을 만졌던 것 같아. 어, 한쪽 눈만 빨갛더라고. 너 걸막염 같아. 근데 자려고 누울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되게 불편해. 아 불편하구나. 지금 응급실 갔어. 쟤? 쟤는 실명될 것 같다고 전화했을 걸 나한테. 결막염 걸렸는데 전화하면 왜 어디 아파 그럼? 결막염. 이거. 안녕하세요. 고기도 됐어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소리 켜놓고 봐야 돼. 왜이래? 돈이 남아더라? 왜? 쓸데없는 거 돈 주고 사게? 아유 존나 좋아. 뭔 소리야? 그거 언제 쓰는 거야? 속눈썹 말리기 이런 거? 어? 그건 뭐야? 이건 다이소 요정. 어? 그거 괜찮다? 요즘 약 되게 자지? 약 있는데 약 드릴까요? 응. 지금 좀 지금 먹어도 돼요. 지금 먹으면 돼. 감기약인데 이게 그렇게 그거 뭐야 잠에 좋게 나도 먹고 맞아 성형 유도제도 아니고 잠에 좋은 약이라고? 잠을 자야지만 좋은 약이야? 약 효과가 있나 봐. 나약 안 먹는데? 나는 먹었잖아. 너 완전 잤어. 한 6-7시간 정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 원탁이 형 담배 좀 참을만해요? 뭐? 참을만해 담배? 지금 나 담배 피러 가는 거야. 여기는 마스크 써야 되나? 공항 안에서 써야겠지. 아니야 안 써.
뭐야 왜 줄을 서? 입국 심사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런가 봐. 이게 줄인 줄 알아. 입국 심사 줄? 근데 이 국신사도 한번 걸려갖고 어디로 끌려갔었는데. 왜? 왜? 뭐 걸렸어? 모르지 뭐. 그냥 얘기했는데 뭐. 뭐 걸렸어?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는데 뭘 알아. 그러니까 대답을. 뭐 때문에 끌려갔는지 알지. 너 폭발물 갖고 있었는데. 아 예. 너무 좋았어. 이런 거야. 어? 너 따라와. 내가 그랬었어. 존나 잘 됐는데 이거. 오늘 잠자리가 뭐 예민하고 뭐 존나 잘 자더라고요. 그 약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 시간도 못. 나 아직도 좀 눈이 좀 시고 싶네. 지나가. 야 마지막이 존나 난관이다 난관. 심사 3시간 걸리냐? 아. 비행기 한 15시간 탄 것 같아, 그치? 아우, 마실 거 마셔야 되는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우, 잠깐만. 어우, 지금. 우와! 우와! 존나. 와, 3시간을 서 있었더니. 갖고 와야 돼. 아니, 트렁크가 열려서 물이 나오나 봐. 트렁크 안 닫혔죠? 아니야. 트렁크 네가 닫았잖아. 안 닫혔잖아. 왜 안 닫았어? 이건 차가 종류가 뭐야? 쉐보레. 이거 빌릴라 그랬는데 존나 비싸. 아 이거 너무. 이것도. 그럼 돈을 더 줬어? 더 냈지. 더 냈어. 지금. 아니 소렌토만 해. 소렌토만 처음에 빌리라. 우리 거 모시. 말이 안 되더라고. 진짜 멀다. 트렁크 들어주도 않아. 넓으니까 운전 조심해. 근데 생각보다 뒤에 괜찮지? 오, 완전 괜찮지. 오, 괜찮네. 오, 씨. 시작을 어떻게 해? 이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나와? 동쪽 방향입니다. 뭐야? 600피트 앞에서 직진입니다. 뭐야 이거? 아이씨. 우회전 좌회전도 아니야? 동쪽 이렇게. 이거 이러냐? 동쪽 방향입니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시작 눌러보라고. 시작을 누르면 뭐가 뜨는데, 근데? 동쪽 방향입니다. 아니, 이거 좀 다시 해봐. 아, 좀. 아니, 진짜. 이 씨발,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야, 시작. 오케이. 동쪽 방향입니다. 그냥 음속은. 천우피트 앞에서 네. 우회전입니다. 음속은 한. 마이크로. 아니. 이거는 말하는 거야, 병신아. 아, 설정에서 바꾸면 아니야. 아이 씨발. 500피트 우회전이란 얘기야? 직진해서? 아이씨. 우회전입니다. 여기 우회전 아닌데? 우회전. 야, 150피트 우회전이 여기가 맞아? 아, 아니다. 저 앞에 우회전. 여기 맞는 거 같아. 봐. 램프에 진입하세요. 램프. 피트 그거를 밑으로 차서 밀고 있다. 오, 미국 뜨거. 어, 여긴가? 아, 일단 가봐. 왜 이렇게 빨리 다녀? 어, 존나 빨리 다녀. 누구야? 차들이 존나 빨리 다녀. 가속 카메라가 없어서 경찰이 다 잡는데. 그렇다고 조심해야 된다. 아, 이게 해.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 우리가 첫 차를 딱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치? 아까 석양지 때 존나 멋있던데. 아니 근데 그 뭐 렌트카 회사에서 그 일하는 흑인도 좀 스웩이 있어. 내용은 뭐 차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알았지? 뭐 약간 이런 건데 그게 약간 랩 같아. 스웩이 존나 있어. 우리 적토마는 계속 얍, 얍 이렇게. 토마 전화해갖고 내일이나 밥이나 먹자고. 큰 도움 됐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큰 도움 됐네. 모텔. 모텔이다. 베가스 모텔. 이런 데서 이제 낮은 데서 이제 피플테리에 키우고 막 씨발 찌까노들 파티하고 이런 거 아니야? 보통 아니 보통 도망 다니는 애들이 저런 모텔에서 자잖아. 저런 모텔에서 보통 도망 다니는 애들이 자는데 쫓아온 애가 꼭 찾지. 야 근데 살아온 애 없다 골목에. 아니 이거 76이고 되게 많이 본 주유소. 차에다 짐을 싣고 개새끼. 지나다니 씨가 뭐야. 차도 개똥차인데 저 씨가. 그러니까 이거 미친. 아유 진짜. 아니 뭐 폭스턴이야 씨발. 애들이 존나. 야 여기 존나 파머스 리코. 오 저 흑인 느낌이 존나 이상하다. 느낌이 존나 이상하다. 아이고. 이 집인 것 같아. 이 철망돼 있는 집.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나한테 COC를 예약하였고 A1과 A1에 주차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저기 B 쪽 안에 아 형 안에 뭐 넘버가 써 있어. 안에. 오. 방금 총소리 아니야? 총소리 같은데? 자동이야. 폭증이겠지, 씨발. 다이아드 지금 원탁이 누가 노리고 미국까지 누리고 와가지고 어 폭탄 설치해놓은지 알아. 폭탄은 무조건 노란색 선을 끊어야지. 노란색 선 딱이잖아. 어 노란색 선을 끊어야지. 어떻게 나갈 거야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 일단 뭘 먹어야지? 그러니까 시내 쪽으로 한번 나가볼래 아니면 근처에서 조지고 근처 조지고 자자. 그래 일단 내일 좀 일찍 일어나. 야 마지막에 잠 그릴 게 있어. 영생 화장실 갔다. 잠깐 들어간다고 또 씹을 뻗어. 뼛속 빼고 조선인이네. 열린다 형 뒤로 가. 빨리 나와요. 손 뚫어놨습니다. 빨리 나와요. 어, 뭐 자동이고 지랄이야? 충분히 자동이야. 아, 뭐, 밑에 레일도 없는데 씨가. 아예 옆에 센서가 있어. 우리 야보가 센서 좀 좋아하지. 개새끼들이 막 골목길에서 100km로 존나 달리니까. 어 진짜 100km로 달리더라고. 근데 보통 차들이 세피아 같이 생겼어. 존나 씨발.
뭐 이렇게 있다가 뭐 먹을 거 없으면 맥도날드나 사 가고. 얘도 뭐 테이크아웃은 하는 것 같았구만 지금. 합주적이다. 웬디스인가? 한국이나 받을 거 없어. 미국도 절거 타는 애들이 음악 트리프 타는구나. 저기지? 인더박스. 맥도날드 먹어보는 거보다는 저게 낫지 않아? 아, 아까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선이 할 수 있지? 아, 그냥 넘버를 얘기해야 돼. 뭐 먹을지 내가 골라서. 큐어버. And... 아, Coke, please. Ready? For both of them? Yes, please. Okay, is everything correct on screen? Ah, no, that's all. Okay, is everything correct on screen? Yes, yes, please. Okay, okay, thank you. 79, 67. 79불. 79불. 얼마야? 9만 원. 9만 원 넘어. 한 10만 원 돼. 어? 뭐래? 뭐래? 문 닫았잖아. 왓! 정말 좀 끝이야? 그치 그치. 아니 음료수는 이렇게 많은데 뭐가 내용은 적은 거 아니야? 가봐. 갔다 와. 아니야, 네가 가야지. 난 말을 못하는. 자, 2, 3, 2 맞지? 5, 6, 7 맞지? Thank you. 아니 우리한테 욕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야. 오더 받은 사람들 그냥 지금 우리한테 fuck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앞에 바지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 What? 이러면 다. 뭐 이번 달 생일 있으면 지금 파티하자. 손 벗고. 영상을 남기고. 이거 우리 뒤에 있던 흙이. 잠깐만 이거 콜라가 여기. 베이컨. 니 안 들어 있는데 왜 있어? 아 들어 있어. 아니 이런 소스를 치킨 찍어 먹는데? 내 건 안 들어. 어? 이게 그건 것 같고. 베이컨 들어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세 개 두 개잖아. 우리가 울티메이트야. 울티메이트 어쩌고저쩌고. 뭐든지 상관없어? 그래, 이거 먹었어. 정키, 딱 정키한 맛이야. 이게 약간 성수동 수제버거 맛 같은 맛이야. 근데 유명한데요. 그래도 맛있는 거 아닐까? 야채가 없어야 딱 미국 맛이 나. 야채 없어 우리 아버지. 순살아 들었네. 이건 뭐 치킨이 뭐 순살이야 순살. 아 순살. 스트립. 너게 같은 건가? 텐더. 그래도 수제 느낌이 아니고 패스트푸드 느낌인데 너무 싸다. 페어팩스 가자. 페어팩스 갈래? 베니스 비치 갈래? 뭐 그.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한 군데를 가면은 조져야 되니까 거기를 마무리. 큰 번화가로 가자. 그게 페어팩스가 제일 크대. 그러니까 멜로즈. 페어팩스 옆이 멜로즈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 잘. 거기 뭐가 있냐? 뭐 페어팩스 그쪽에 뭐 라운드 투도 있고 뭐 플라이트 클럽도 있고 슈프림도 있고. 아니면 내일 에버키니를 갈까 그냥? 모레 페어팩스로 가고. 순서는 상관없지. 응. 어차피 가야 될 건데. 어디든 한 군데씩 줘주면 되니까. 어. 베벌리 힐스 로데오 이런 데도 가보긴 해야 되냐. 블루보틀만 안 가면 되지. 블루보틀이 근데 되게 맛있는 커피가 하나 있긴 하대. 그게 한국에는 없는 거라 그러는데. 무슨 아이? 무슨 도시 이름이었는데. 그 유럽 도시 이름 커피. 지나가다 있으면 가고 아닌 말. 지나가다 있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골 기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거를 발현할 필요는 없지 굳이. 그 이제 서울에서 발현하면 돼. 어디 좀 방골길이면 거기 할리우드 간판 있는데도 가면 안 되겠네. 여기 상추 한 장 딱 넣어줘야 우리 야부 스타일인데. 양상추? 상추 매니아. 쉽지 않네. 약간 한국의 햄버거 맛이 아니고 뭔가 좀 되게 힘든 그 느낌이. 내일까지 해보고 하드코어네. 내일까지 해보고 내일 저녁도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저녁은 한인타운으로 가고 들어오면서 난 내일까지는 참을 수 있겠다 그러면 모레 오전에 한인타운을 가고. 아니 그 마트 가고 라면이라도 좀. 질린다 진짜. 나 배 존나 고팠었는데. 너무 질린다. 이러다가 이내 나올 줄 못 먹을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먹다가. 그만 먹어. 이건 너 먹고. 남미 애들이 많은데. 이건 100%지. 청소야. 진짜? 이건 진짜 총소리 같다. 아까는 좀 폭주 소리였는데 이건 진짜 총소리 같은데. 아니 뭐 같은데. 이렇게 쇠고 이런 거 넘어진 소리 아니야? 아니 그 정도의 위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총소리 안 들어봤어 실제로. 근데 아까는 되게 무금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총소리 같은데. 아 무서워. 멀리서 들린 거야? 아니야 근처야. 좀 근처야 지금. 아까가 되게 멀리서야. 근데 여기 약간 좀 동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까는 되게 좋겠어요. 남미 애들 많은 건 무서운 동네야. 아, 우리 잘못 그렸어. 잠깐만 이거. 근데 비싸잖아. 여기도 우리 이 가격이면 괜찮다 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 여행을 찌까노들 카르텔 사는 데로 오면 안 되나? 총소리는 이렇게 작진 않아. 이런 조용한 동네에서 터지면. 이거 작아 소리. 총 안 써봤냐? 아니야, 총소리 같다. 아, 아까는 중간에 아까는 존나 멀리서 써가지고 존나 무금처럼 들렸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탕 하고 터지는 크게 딱 나잖아. 선명하게 딱 들리잖아. 아까는 안 그랬거든. 아니야. 뭐 여기 있으면요 뭐 문제 없죠. 갑자기 저 소리 들으니까 되게 무섭네. 총소리 되네. 문제는 이제 담배가 문제. 담배 피다 진짜. 담배 피다가 죽으면 어떡해. 왜? 아 나가서 펴야 되니까. 아까 새벽에 한 참고 저거 뭐야 아침에. 근데 정말 조용하고 한적하다. 전봇대 있어. 아 영상 같은 거 보면 괜찮지. 뻥뻥 소리 나고 확인하러 왔나 보다. 여보세요?